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 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긴급재난 문자 외국어 번역 서비스 체계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12월 10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관계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발송한 긴급 재난 문자를 한국관광공사로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신속히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4년 영문 앱인 Emergency Ready를 처음 개발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긴급 재난 문자, 영어, 중국어 자동 번역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긴급 재난 문자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 1330 코리아 트래블 한라인 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